자, 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산업을 바꿔놓을 수 있는 2차 전지 쪽이 지금 현재 제일 핫 키워드죠. 자, 2차 어제였습니다. 2차 전지 역대급 거래 대금이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자,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17조 6천억이었습니다. 자, 에코 3인방과 LNF만 해도 4조 6천억. 특히나 금량도 어제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기는 날이었습니다. 자, 거래 쏠림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현재 2023년도 상반기는 순환매장뿐만 아니라 이 유동성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이야기 드려야죠. 자, 오늘 시장이 있어가지고 2차전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아침 현재 지금 27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HBSP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전자 반도체의 장비주 먼저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매도 물량이 지금 오늘 시작과 동시에 DB하이텍뿐만 아니라 유니센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물량이 한 바퀴씩 돌고 있다. 순환매에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장까지는 지수가 사실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도체와 대학 바이오 쪽에서 받쳐준다면 지금 2차 전지 쪽의 단봉은 아주 자연스러운 아군의 음봉, 패밀리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핀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히려도 오후장이 되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시각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10시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비출 시간대에 밑에 꼬리뿐만 아니라 단봉의 팽이 누가 달리는지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제 테마 쪽인 어느 쪽의 테마가 지금 돌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테마 쪽은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설계 DDR5의 전기전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 그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종목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꺼리 매수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자, 하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은 제우스를 지금 현재 오늘 전고점에 넘고 있고 지금 현재 양 매수 포지션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제우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제일 인기가 없었던 테마 쪽을 보신다면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원전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원전 쪽에 지금 여러분들 보신다면 한정 기술까지는 여러분들이 추세, 살아있는 추세 쪽으로 매매가 가능하되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쪽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중보다도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볼파인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에 2차 전지는 오후장까지 단봉의 음봉이지만 단봉으로 먼저 있는 종목들 한해서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추세를 돌려놓는 볼파인 캔들뿐만 아니라 점핑 양봉의 양성 팽이형의 풍차형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종가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는 2차 전지 거래 대금이 역대급을 기록했다는 점 들어주셨고요. 역시 2차 전지 반도체 주요 섹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략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도 역시 반도체 쪽 입니다. 자, 오늘 공격주는요, BH입니다. 자, BH가 어떻게 해서 이까지 내려왔는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많이 내려왔네라고 좀 보이셨을 겁니다. 과거 2016년, 17년, 18년 상제주라고 불렸을 만큼의
역대급 매출을 보였다가 이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FBC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매출은 70%가 애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애플 관련 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6월부터 2차 전지 FBC 시설 투자 완공 예정이라는 모멘텀도 들고 있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는 LG의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사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국내 1위 연세 회로 기판 FBC의 기업에 전장까지도 도약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터닝이 나오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오늘 제 말에 이 힘을 들 수 있는 것은 21선에서 오늘 점핑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대 양봉뿐만 아니라 점상 상한가 장대 양봉 다음으로 좋은 게 점핑 양봉이죠. 점핑 양봉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갭을 띄운 다음에 그 갭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앞에 하단에 있는 공간을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다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강합니까? 자, 점핑을 뛰어서 꼬리도 없이 서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다는 거죠. 그러나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매물 때 24,000원까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기전자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GH까지도 최대 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고 장중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공략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